화면 녹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녹화 설정, 설정 메뉴에 녹화 설정 또는 자, 잠깐 한번 눌러서 내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녹화 영역, 사운드 장치, 저장 경로, 녹화 옵션 등이 나오죠. 같은 메뉴를 여기 톱니바퀴, 메뉴의 톱니바퀴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전체 화면은 모니터 전부를 얘기를 하고요. 아이키노트 프로그램은 좌측 페이지의 목록과 우측 툴바가 포함된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까지를 전부 다 녹화를 하는 거고요. 필기 영역은 가운데 하얀 부분만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사용자 설정은 마지막에 녹화할 때 이게 크기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녹화 크기 그만큼만 연속해서 여러 가지 녹화를 해야 될 때는 이 기능이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자, 녹화 영역의 테두리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녹화가 되고 있는데 테두리가 없으면 잠깐 내가 어디까지 녹화를 했더라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를 좀 표시해 주라 그러면 여기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테두리를 보여주면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녹화를 할 때는 마이크가 꼭 잡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제 컴퓨터에 로데 NT USB라는 마이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사운드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뭐 영상에서 나는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 메시지들이 있죠, 윈도우에서. 그런 컴퓨터 내부에서 나는 소리들을 녹화를 하고 싶을 때 이걸 쓰고요. 마이크는 이게 컴퓨터 외부에서 들어가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마이크나 다른 입력 장치에서 나는 소리들은 여기에서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하다 보면 음성과 영상이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는 입력 지연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조절을 하셔서 예, 그 음성과 영상이 어긋나는 부분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 경로, 네, 저장 경로는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장 경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저장되는, 네, 그러면 녹화 옵션 초당 프레임 수에서는 이 프레임 수는 1초에 30번씩 녹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요?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1초에 30장씩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동영상 플레이를 할때그 1초에 30장씩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동영상처럼 이미지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초당 프레임 수거든요. 근데 이게 높을수록 더 용량을 좀더 많이 차지해요. 대신 자연스럽게 녹화가 되죠. 초당 프레임 수를 한 20이나 10으로 줄여도 괜찮다면 약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은 나겠지만은 용량은, 동영상의 용량은 좀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나머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 대해서, 영상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라 요것은 이제 별도의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초당 프레임 수를 30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 컴퓨터가 그렇게 사양이 낮은 편은 아니라서요. 뭐 i5에 램은 한 4기가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CPU는 8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i5 8세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해 보다가, 예, 이게 제일 잘 맞는구나, 컴퓨터 용량이랑 잘 맞는구나 싶어서 여기에서 고정해서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보시면서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게, 용량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설정이 끝났으면은 이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를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화면의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한 이렇게 물어보는 창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녹화했으면 하는 부분을 커스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성향에 맞게.
그다음 위치도 화살표 키를 누르면 좀더 세밀하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녹화할 수 있는 위치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 키 1픽셀씩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Shift 화살표는 크기를 조절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조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쪽 오른쪽 끝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Shift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녹화 영역을 조절해 주시고요. OK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하얗게 되면 지금 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시간이 흘러가고, 네, 여기 버튼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녹화 중지. 요건, 아, 이거 중지가 아니라 녹화 정지. 잠시 정지했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리줌,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은 녹화가 이어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일이 있어서 영상이 좀 망가지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녹화를 플레이하면은 하던 거에 이어서 영상을 계속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버튼은 완전히 중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이 된그 영상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셨던 디렉토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방금 제가 녹화를 한 거거든요. 네, MP4 파일로 자동으로 H.264로 인코딩이 되어서 가장 보기 좋은 MP4 파일로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크게 플레이할 때 문제가 없는 영상으로 저절로 변하게 되고요. 자, 방금까지는 제가 아이캔노트로 시작은 했지만 좌우로 크기를 조절해서 제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이제 녹화 영역을 세팅해서 썼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용된 녹화 영역 설정으로 바꿔서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아까 제가 지정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연달아 녹화가 됩니다. 많은 양의 영상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될 경우에는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녹화 중단을 눌렀을 때 다시 파일 이름이 입력되도록 이렇게 나오죠. 제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오늘 날짜와 시간에 맞게 이렇게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정해지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취소를 누르면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될 겁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다시 입력창이 나오고요. 예 라고 말하면 방금 했던 파일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